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서 뵌분 같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RBW 오디션이 있었고 원래 최종 합격자를 3명 뽑는 건데 본인 때문에 4명을 뽑게 되었고 10대 합격자예요. 야, 이렇게 큰 회사의 10대가 진짜 대단한 건데 오늘 영상의 취지는 이제 보통 음악을 물론 20대 때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10대 때 시작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10대 때 성과를 만들면 뒤에 좀 인생이 그래도 조금 순탄하게 풀리는데 그게 아니고 10대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제 20대, 30대 음악 인생이 좀 꼬이죠. 선이야, 그러지 않아?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이혜영이고 RBW 탑라이너로도 최근 작업하게 됐습니다. 19살. 그러면 지금 몇 년생이에요? 06년생. 06? 네. 06년, 그렇구나. 자. 아니, 지금 오디션 합격 후 얼마 안 됐는데, 네. 좋은 소식이 있다며요. 네. 아마도 예상하긴 10월인데, 10월쯤에 이제 앨범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면 데뷔하는 거예요? 네. 와. 혹시 누구랑 작업했어요? 강지원 PD님. 야. 누군지 알아요? 강지현 작곡가님? 네, 어제 뵙고 왔어요.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네, 어제 그 같이 딜에 보려고 만난 거여서. 아, 그러면 가수 직접 녹음하고 다 했어요? 네. 오, 뭐 했어요, 거기서? 제가 거기서 가이드를 또 불렀으니까 일단 옆에 앉아서 같이 딜에 뭐 이렇게 조금 봐드리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본인이 배운 게 있다면? 10대 때 그런 경험을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아직도 꿈 같아요. 아직도 잘 현실인지 잘 모르겠고 가서도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네. 그래서 아, 쉽지 않은데 오늘 인터뷰가? 음튠이랑 박튠 시켜주셔서 그거 이제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직접 튠할 줄 알죠? 네. 이게 사실 튠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네. 그 나한테 데모 보내고 이런 학생들이나 신인 작곡가 보면 아니 튠이 안 돼 있는 걸 보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자기는 튠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실제 수업할 때도 맨날 튠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학생들? 네, 저도 몰랐을 때 그냥 제출했을 때 처음에 저거 들었을 때 제가 피드백을 왜 튠 안 해요? 그치? 막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 네. 이거는 아니다. 네. 데모로서의 기준도 아닌데 내가 그런 얘기한 것 같아. 이거 예의가 아니다. 네, 나한테 네, 들려주는 네, 예의가 아니다. 네. 이게 혹시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영상 보고 네. RBW 감성 사운드. 그러니까 갑자기 전다은 PD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지원이 형이 예영이 형 좀 소개시켜달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당연히 좋지 해가지고 혹시나 했어. 와, 그게 됐구나.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파트로 참여한 거예요? 트랙 주셔가지고. 트랙을 줘서 탑라인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보내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수정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본인을 좋게 봤고 자기도 새로운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맡겨봤는데 그래도 이제 괜찮으니까 수정 해가지고 이제 된 거지. 야, 어쨌든 그 옛날에 뭐 시크릿 히트곡 다 쓰셨고 지금도 완성한 활동하신 저도 되게 리스펙하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형님인데 와, 그런 분들과 고3의 나이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게 대단하다. 부럽다. 그러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 싱어 1기 학생이었잖아요. 네. 초창기 때 데모를 좀 찾아봤어요. 아! 아니 이게 봤는데 8주차 기억나요?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듣고선 8주차 때 탑라인 한번 들어보면 반주는 뭐예요? 이거 제가 찍은 거. 이거 진짜야? 아... 나 이거 보고서 충격 먹었어. 너무 달라져서 네. 이때는 보니까 보컬 믹스도 아예 모르고 네. 튠도 모르고 네. 멜로디도 좀 지금처럼 못 쓰고 노래도 네. 사실 네, 아, 좀 많이 못 불렀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디션에 나갔던 걸 들어보니까 If you wanna give me crawl it I don't wanna crawl it 네가 날 잡아가 버려도 난 내게 길을 걸어
5년 걸리는데 이거 직접 본인이 믹스랑 튠 다 한 거예요? 네. 나 합친 거 해준 거 아니야? 이것도 혼자 한 거예요? 네. 탑라인이랑 보컬믹스랑 코러스는 다 혼자 한 거예요? 네. 하나 더 있어. 아니 다 보면 스타일을 계속 다르게 잖아요. 아니 이거 데모 들었을 때 상호 형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입꼬리가 막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그런 대단한 분들은 웬만해선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는데 혹시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공부했어요? 그냥 된 거예요? 아니 첫 데모랑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네. 10대 동기들에게 팁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디 배우면서 음튠이랑 뭐 믹싱 이런 것도 이제 접하게 되고 메인 멜로디만 부르는 게 아니라 코러스도 다 부르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아 생각보다 이 멜로디보다 이 세부적인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처음보다 노래도 많이 늘었는데 네. 노래도 계속 연습을 하고 네네네네 어 근데 사실 이게 연습한다고 되는 느낌보다는 뭔가 본인이 계속 멜로디를 쓰고 곡을 쓰고 네네네. 하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 거 같아요. 네네네네 어, 그러면 지금 RBW 중에서도 프로 중에 프로이신 분들과 작업을 같이 네. 해보니까 좀 뭐가 다른가요? 진짜 딱 깔끔하시게 딱 보내줄 것만 보내주고 요점도 이렇게 딱딱딱딱 보내주고 가끔 이제 감성 사운드 이제 영상 보고 또 연락 주신 뭐 다른 여기서 있죠? 네 아, 어. 계신데 가끔 이제 BPM이나 어. 이 키도 그냥 안 알려주시고 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드에 안 맞춰 주셔서 어.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프로분들이랑 작업을 할 때는 완전 그냥 딱딱딱딱 맞춰서 다 보내주시고 그러면 후상이랑도 좀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고 거기 작곡가들을 만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이제 어. 한 번 뵙고 밥 사주셨어요. 위주 언니랑 재난 언니랑 이렇게 어. 창민 오빠랑 같이 이렇게 어. 그러면 후상이랑도 좀 작업해보고 있어요? 네 후상 PD님은 약간 밝은 걸 좀 많이 쓰세요. BBG 같은 노래나 퍼플 키스 좀 밝은 노래 이렇게 만드셔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직 후상이랑은 막 깊은 교류가 없어요?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가? 거기 아, 네. 김재나나 거기 3인방은 막 죽어라 일시키던데 네 어. 그분들은 어. 아예 계약을 하신 거여서 그런지 되게 열심히 일시키시고 저는 아직 약간 배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시고 가이드도 시켜주시고 그 제가 잘 못하는 게 약간 R&B 저지클러 약간 이런 건데 이제 후상 PD님이 그 코스믹 사운드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어 거기도 소개받았어요? 네, 네. 어. 그 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걸 좀 원한다 하셔가지고 거의 한 10개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10개는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아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 네. 어, 왜냐면 네. 나중에 경험하면 그때 돼서는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대단한 게 RBW에 계신 그 유명한 작곡가들이랑 그래도 소개받고 뭐라도 해보고 본인을 네. 계속 알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본인은 그런 쪽을 잘 못하면 그런 쪽을 또 공부해서 극복을 네, 해야 돼. 네. 어, 애영 양이 이거 들었을 때 확실히 본인이 잘하는 건 있는데 네. 이 나이 때는 잘하는 게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걸로 인정받았고 지금 어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에 굉장한 성장을 해서 대단한 프로듀서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장비가 뭐 있어요? 뭐 써요? 장비? 탑라이너라서 뭐 네.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나는 이런 장비를 쓰고 있다 이런 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스피커는 에픽 205 5인치 스피커 쓰고 있고 마이크는 MXL 2006 그거 얼마지? 그거 되게 저가 아니야? MXL 브랜드 자체가 저가 아니 그거 가이드하기엔 충분해. 어 그리고 오디오 카드 뭐 써요? 아 인터페이스요? 어 인터페이스 아 네 스칼렛이요. 스칼렛? 오디오 카드라면 못 알아듣어. 아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 어,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장비만 써도 탑라이너로 네. 지금 그러면 트랙도 좀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네, 저번에 네, 오디션에서도 네. 트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랬고 프로듀서 분들도 얘기했잖아요. 네. 뭐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후상 PD님도 이제 나 이제 만났을 때 아 제나만큼 너와 트랙을 했으면 좋겠다 고 하셔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미디 배우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실음과 진학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진학하려는 이유? 일단 보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보험? 네. 어떤 보험? 아직 제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했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대학을 보니까 만약에 제가 레슨을 하게 되더라도 대학이 없는 상태보다는 대학이 있어야지 뭘 레슨을 출강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냥 보험으로만 그러면 목표하는 학교가 있어요? 네. 서울예대? 네. 아, 언제 보지 시험? 5월 말부터 시작해요. 거기 하나만 봐요? 아니요, 한 5개. 5개? 네. 사실 실음과에 대해서는 오디션 현장에서도 다들 갸우뚱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갸우뚱한 프로듀서들이 다 실음과를 경험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경험한 분들이 갸우뚱을 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한번 본인이 어쨌든 실음과를 도전한다면 그 가보려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본인이 느껴야 돼. 거기 가서 이게 진짜 좋은지 별로인지를 느껴야 이제 후회를 안 하는데 남의 말만 들으면 계속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보험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다 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음과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일 인터뷰 하실 분이 학사도 나오고 이화여대도 석사하고 박사까지 했어, 상명대. 근데 이제 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무료 수강 지원해가지고 거기 이제 뽑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교수가 되고 싶고 이런 목표가 있으면 쭉 가도 되지만 프로듀서가 사실 되고 싶고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으면 필드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RBW에 계신 프로듀서를 진짜 꽉 잡아야 돼. 네, 이거를 사실 본인 본인이 레슨하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 거기서 커리어 만들어서 RBW에 있는 가수의 프로필이 생기는 게 레슨을 하기 더 쉽고 단가가 올라가지 학교 나오는 걸로는 사실 어렵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학교 경험자들 두 분 계시잖아요. 저도 막 실용음악과를 막 지지하진 않아요. 막 어차피 가서 예고를 다녀면 보니까. 경험상 가보고 네. 보통 이제 아니면 1학기 가서 이제 휴학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훈이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형한테 어렸을 때 미디를 배울 걸. 아 그렇죠. 19살 때 처음 있었으니까요. 그때 사실 미디도 배우면서 학교 가고 두 개 경험했으면 좋은데 네. 보통 이제 학교 가는 분들이 딱 학교 여기서 머물러.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니는 동안은 뭔가 다 고만고만하고 네. 다 학교 공부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 약간 좀 이상한 안도감? 근데 이제 졸업할 때 되면 이제 뭐하지? 다들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있잖아. 네. 뭘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작곡가 분들 꼭 꽉 잡아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더 유명한 가수들 곡도 작업하고 막 타이틀도 쓰고 히트곡도 쓰고 그러고 뭐 요즘에 어찌 보면 그 제일 좋은 예시가 지금 현재 김재나라는 네. 예시잖아요. 그 친구처럼 됐으면 좋겠고 어찌 보면 그 RBW 오디션 영상이 나가고 저한테 이제 그 전다운 강지원 작곡가님이 연락 온 것처럼 네. 이 친구 탑라인 굉장히 잘하니까 혹시 또 필요한 작곡가 제 지인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작업 속도가 빠른가요? 네. 빠르죠? 네. 스케치는 금방금방. 아, 스케치 금방금방? 네. 스케치 금방금방 하는 스피드한 친구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성장하라는 또 의미에서 김팀장님 뭘 드린다고요? 예. 이번에 이제 이렇게 데뷔한 친구들을 위해서 가동사운드에서 열심히 수강했다는 감사의 의미 플러스 앞으로도 공부하는데 이제 집중을 더 잘해라 더 열심히 공부해달라는 의미로 이제 100만 포인트 오 그러면 그걸로 저희 강의 막 이것저것 듣고 싶은 거 100만 원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요? 네. 진짜요? 네, 그동안 관심이 있었는데 돈이 네. 없어서 못 산 거 골라서 네. 네, 들으셔서 아 진짜 잘 성장해서 결국에는 우리도 윈윈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잘 성장해서 데뷔도 하고 네. 좋은 작품도 활동하고 또 우리 회사에서 뭐 좋은 수업도 해주고 막 이러면 서로서로 좋잖아요. 네. 지금 어찌 보면 RBW에 계신 프로듀서 분들이 다 저희 회사에서 좋은 수업 해주고 계시고 네. 뭐 서로서로 윈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나요? 최종 목표가 있다면? 제 곡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고 아 싱어송라이터로? 네
그리고 탑라인도 많이 많이 쓰고 싶고 아직 좀 제 탑라인이 좀 한정적인 것 같아서 좀 이 레인지를 좀 넓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레인지 넓히려면 진짜 사운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어, 사운드를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정규 과정 안에서 사운드로 나한테 진짜 깊은 칭찬을 받을 정도면 본인은 이 장르 저 장르 다 할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보컬이잖아. 보컬들이 사운드 공부하는 걸 되게 힘들어요. 그거 당연한 맞아요. 거거든요. 당연한 저도 거야. 저도 지금 미디 배우는데도 힘들잖아. 네. 킥이 왜 자꾸 킥이라 그러지? 막 힘든데 결국에는 해야 돼. 네. 이걸 안 하면 안 한 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모든 성공이 내가 잘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내야지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형도 얘기하고 후상이도 얘기하고 네. 지원이 형도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 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뭐 입시 공부하고 있어서 바쁘지만 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술 먹고 놀지 마시고 사운드 좀 깊게 공부해가지고 네. 20대 초반에 대단한 프로듀서로 풀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혜영이라는 이름이 써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대 동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화이팅 하고 미디 꼭 한번 배우는 거 정말 추천하고 화이팅! 화이팅! SNS 아이디나 이런 거 우리가 소개해줄게요. 아, 유튜브 네. 이름 뭐죠? 유튜브 애옹? 애옹? 네, 애옹? 무슨 채널이에요? 커버 유튜브입니다. 커버? 그리고 인스타는? 인스타는 u.u y-e-o-o-w 아, 예, 예. 그래서 구독, 예.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